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더 심한데 이번 총선에서도 전남 예비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는 단 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배나 적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성 후보 5명과 경쟁해 의회에 입성한 이순희 해남군 의원. 비례대표까지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토로합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잘 안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싶어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난 16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의 지역구 선거에 나선 여성 후보자는 평균 3%대에 불과했습니다. 7% 가까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오는 4월 치러질 20대 총선에 뛰어든 전남의 예비후보 79명 가운데 여성은 단 2명뿐. 2.5% 비율로 전국 평균 9.5%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시보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적은 데다 가부장적인 문화도 정서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여건상 여성들의 대도시 전출 등 인력풀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있는 여성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국회 입성의 발판이 됐던 비례대표마저 선거구 획정으로 20대 총선에서는 축소되면서 가뜩이나 저조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길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